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8일입니다. 오늘 다우는 0.24, 나스닥은 0.46. 어제도 제가 사고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오늘은 혼조세라 그러나요? 이런 거.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그러네요. 감기 걸려갖고 지금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타깃 30%. 장난 아니네요. 번지 리미티드가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계속 1위였는데 얘는 어느새 이렇게 쭉 떨어졌고 이 키움에서 새로 이거 산 거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6%. 화무 11홍이라고. 맞죠? 뭐지, 그게? 유명했던 것도 뭐, 오래 못 간다는 건가? 아무튼 지금은 타깃이 1위입니다. 스타벅스도 그 뒤를 잇고 있고. 코카콜라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우와. QSR 역시 버거킹. 버거킹은 정말 맛있어요. 버거킹 맛있는 만큼 더 많이 사야 되는데 많이 못 샀어요. QSR 여기도 샀나? 샀네요. QSR 꽤 되네요. 제가 여기서도 되고. 버거킹 진짜 햄버거에선 역시 버거킹 아닌가요? 애플이 조금 주춤하지만, 와. 하지만 제가 사야 될건 이제 아래쪽 애들이기 때문에. 스모커, 와. 크래프트 스모커, 화이자. 얘네 세 개. 에브비는 엄청 그 비중이 큰데 마이너스죠. 엑스모빌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스트림이랑 랜체스터 콜로니? 이게 뭐 하는 애지? 얘가 이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랜체스터 콜로니 일리노이 툴웍스 어제 샀나? 그저께 샀나 그랬죠? 랜체스터 콜로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키움에 신안에 있는 기업 정보를 볼수 있는 그 항목이고 연합 인포맥스랑 연동이 됐나 봐요. LANC였던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LANC. 미국으로 해야 되지. LANC. 이전에도 한번 본것 같긴 한데요. 식품 시장을 대상으로 특수식품을 제조 판매한다. 마제티? 카디니? 야채 소스? 샐러드 소스 같은 거 만드나 보네요. 비스킷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고, 캐비어? 음식업체구나 얘네들. 랜캐스터 콜로니 배당은 잘 주나 볼까요? 배당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때 왜 갑자기 이렇게 5달러나 줬지? 특별 배당? 5달러? 그리고 0.44, 0.46. 오, 얘네 특별 배당을 주는 애들이구나. 가끔씩 2012년에 한번 줬고 2015년에 한번 줬네요. 그럼 2018년에 줘야 되는데 안 줬고 2019년에도 안 줬으니까 내년쯤에 줄 수도 있겠네요. 5달러. 우와,
특별 배당을 주는 애들이네. 왜 이렇게 잘 주지? 5달러나 주면은, 와, 얘네 주식이 140달러인가 그러던데, 보너스로 저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영업 현금은 두둑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재무 현금도 마이너스. 아니, 미국 주식들은 너무 현금 흐름표가 이상적이에요. 다 오래돼서 그런가? 너무 이상적으로 잘 나와요, 항상. 랜캐스터 콜로니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investing.com이죠. investing.com에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 제 거를 들어가 보면 랜캐스터 콜로니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오, 그래프가 1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고, 5년 동안은 조금씩 계단식으로 오르네요. 배당은 1.69%인데 이런 것도 성장 배당주라 그러죠.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금도 계속 오르는. 얘 사야 되겠네요. 랜캐스터 콜로니. 주가도 괜찮아요. 여기 올랐다가 요 정도 됐으니까. 지금 얼마야? 139. 싸다. 139면 사야죠. 랜캐스터 콜로니 한 번도 여기서 안 샀나? 기회가 왔네요. 랜캐스터 콜로니. 랜캐스터 콜로니를 사야 되겠어요. 두 주 있었는데 또 두 주 사죠 뭐. LANC. 티커를 찍어서 LANC 쳐서 지금 실시간을 구글로 한번 볼게요. 구글로.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많아서 찾기가 힘드네요. 어떤 분이 너무 종목이 많다고 줄이라 그러더라고요. 줄일 수가 없어요. 팔질 못해서. 팔질 못해서. 여기 있다. 139.81. 팔지 못하는 건 아닌데 팔기가 귀찮은. 팔면 또 막 이거 양도소득세, 물론 이득이 250만원 이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지만 또 신고하고 이래야 되니까. 139.81. 어? 이거 너무 편차 큰데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로 해서 두 개 매수. 139.19.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 89랑 08이랑. 어제 찍은 영상에 수수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글을 달긴 했는데, 미국 주식을 이렇게 자주 매매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두 가지예요. 최저 수수료랑 매매 수수료. 어렵죠. 최저 수수료는 이거 제가 이렇게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요거 한 번 할 때마다 붙는 수수료예요. 최저 수수료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번 하고, 종목이 많잖아요. 한 번 거래하고 그럴 때마다 수수료가 한 종목당, 한 거래당 작년까지 10달러 정도씩 붙었어요. 뭐 신한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대우는 아니 미래에셋 대우가 거기는 없었고. 그래서 최저 수수료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저처럼 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10달러면은 1달러짜리 한 주 사고 10달러 수수료 내고 이래야 되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를 못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최저 수수료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미국 주식은 신한도 없어졌고 키움 원래 없었던 것 같고 있었나?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아무튼 올해는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는 원래부터 없었고 크레온 대신 크레온 그쪽도 없는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주식이나 일본 주식은 모르겠어요. 유럽 주식은 확실히 최저 수수료가 있고 일본 것도 있겠죠. 미국 것만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것만 없어졌고 매매 수수료는 이 거래 금액 당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제가 이거를 일단 취소 좀 할게요. 취소하고 다시 해야 돼. 오, 아씨 오르네. 괜히 싸게 살려다가 뭐 0. 몇 달러 몇백 원 싸게 살려다가 몇백 원 또 비싸게 살려. 그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매매 수수료는 여기에 따라서 붙는 거예요. 139달러에 키움 같은 경우엔 0.1%. 그러니까 139에 0.1%면 1달러가 아니라 0.13달러 정도 되겠죠. 0.13달러. 근데 신한이나 삼성은 0.25% 매매 수수료가 0.25%. 키움은 0.1%. 신한은 0.25% 매매 수수료가 1,000만 원을 거래하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 신한은 25,000원, 키움은 10,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어차피 이거 매매 수수료는 원래 내는 거니까 그건 뭐 별로 차이가 없고 이렇게 저처럼 자주 사는 사람들한테 소액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매매 수수료는 큰 차이는 없고 그 최저 수수료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부담되진 않아요. 안 사지네. 싸게 좀 사보려고 그랬더니 어우씨 그 사이 올라. 아 왜 올라. 아 왜 오르니. 아, 사지도 못하고. 어? 아니, 그래, 나름 비싸게 주문을 걸어놨는데 왜 안 사지지? 그 사이에 다우가 플러스 됐네. 아, 진짜. 오, 139. 좀 구차. 오늘 이거 몇 달 0. 몇 달러 싸게 살려다가 감기약 먹어갖고 지금 정신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새 올라버렸어. 140.70 괜히 싸게 살려다가 143 갑자기 140.70 샀습니다. 취소 체결 완료. 여기 하나 여기 됐죠. 두 개 샀어요. 오늘은 랜캐스터 콜로니 이게 꽤 괜찮은 종목 같아요. 갑자기 사자마자 오르네.
이게 큰 기대는 안 하는데도 이렇게 오르면은 또 사람 마음의 기분도 좋아요. 20년 뒤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서 일희일비는 엄청 합니다. 옛날에 제가 친구들이랑 주식 갈 때 저희 모임 이름이 일희일비였어요. 일희일비. 아직도 그 버릇 못 버렸죠. 나는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